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. 자,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, KB 모빌리언스입니다. 자, 동종목은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. 자, KB 모빌리언스,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6,000원에서 약 12,000원까지, 그러니까 11,000원까지 반등권을 주고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. 자, 2015년대에는 뭐 22,000원 가까이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, 최근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다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동종목은 재무구조는 뭐 괜찮습니다.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. 사내 현금 흐름도 뭐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에 1,500원을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, 이번에. 자, 돌파를 못하면서 강하게 밀리는 이유는 이 구간에 아주 강력한 매물벽이 도사리고 있다. 자, 그리고 업황 자체가 지금 하방 압박을 받는 구간입니다. 자, 기술적 반등이 약 7,300원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. 자,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지금 잠시 오고 있어도, 자, 추가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. 자,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금액,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, 자, 8,400원, 9,000원대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지금까지도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는 힘들다. 자, 이 종목 매수하신 분은요, 지금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. KB 모빌리언스, 지금 현재의 이 금액대가 과연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, 단지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금액대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오고 있는데, 이 매물벽이 굉장히 두껍다는 이야기죠. 쉽게 돌파하기는 힘들다.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,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해 놓고 매집하고 열심히 모아나가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.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